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또 나오면서 춤을 춰보기는 처음입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왔습니다. 1집 앨범은 좌우지가 안 들어 열심히 10년 동안 활동을 했다면, 네, 2집 앨범 즐거운 인생 노래로 지금 3년째 밀고 있습니다. 3년째 밀고 있는데요. 3년이 코로나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2집 앨범을 내놓고 홍보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유튜브로 열심히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즐거운 인생 일단 불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가도 고달플 수 있는 인생, 아무리 못 나가도 즐거울 수 있는 인생. 어느 길로 갈까요? 어떤 하루 살까요? 나는 즐겁게 살 거야. 예, 친구 만나고 새 친구도 만나고 하루하루 즐거운 인생. 남은 게 몇 가지 없는 인생, 남다른 즐거운 인생. 괜찮은가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고달플 수 있는 인생, 아무리 못 나가도 즐거울 수 있는 인생. 어느 길로 갈까요? 어떤 하루 살까요? 나는 즐겁게 살 거야. 예, 친구를 만나고 새 친구도 만나고 하루하루 즐거운 인생. 남은 게 몇 가지 없는 인생, 남다른 즐거운 인생. 남은 게 몇 가지 없는 인생, 다음 노래는요, 고마워요 나의 사랑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나의 사랑아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는 제가 음반 나온 지가 지금 12년째 됐어요. 음악 노래를 한 지는 거의 20년이 돼가는데, 음반 정규 음반을 내고 노래를 한 지는 12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12년째 누가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냐, 누구겠어요? 그쵸, 남편이죠. 네, 아주 저희 남편이 지방을 가면은 못 가게 해요. 왜? 자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 행사를 가면 밤을 새서라도 다시 올라와야 돼요. 예. 네. 그런 생활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 또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시는 저희 남편한테 바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마워요 나의 사랑아 노래를.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남편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지방 행사 갈 때 이제
그래, 잘 갔다 와. 예, 네, 이렇게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고마워요, 나의 사랑아 노래 한번 불러드릴게요. 시작했어요. 이 노래는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힘겹게 넘어온 인생 여행길.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를 믿고 참아준 당신. 꽃잎처럼 떨어져 버린 인생길에서 나를 사랑해준 한 사람. 노래는 아내가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든든한 울타리 당신. 노래 괜찮은가요? 네. 네. 이 노래도 네, 제가 남편한테 바치는 노래 제가 작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쭉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즐거운 인생 노래가 좋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마워요 나의 사랑아 노래가 엄청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두 개 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집 노래 중에 또 이제 좌우지간 노래가 있어요. 네, 이 노래는 이제 12년 전에 제가 이제 곡을 받은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송대관 선생님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와요 와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작곡하신 이익현 선생님한테서 네, 곡을 받았는데요. 이 노래는 또 제가 또 어떻게 해서 받았냐. 저희 남편이 너무나 이 주사랑님을 좋아하세요. 주님을 좋아하셔. 네.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이 노래는 또 우리나라 가정들의 위로곡이기도 해요. 이 노래 가사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가정들을
위로하는 노래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노래는 제가 여기서 불러드리지는 못하고요.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그 저기 멜론이나 벅스에 제 노래 네 곡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난 여자랍니다. 즐거운 인생, 고마워요, 나의 사랑아. 이렇게 네 곡이 있습니다. 벅스에 들어가시면 다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다음 노래는요. 다음 노래는요, 좀, 예, 아는 노래로 갈게요. 그, 반주기가 있으면 제가 막 신나게, 좋아하는 노래를 제가 불러드릴 텐데, 네, 반주기가 없는 관계로, 제가 근데 이게 제가 준비해온 노래 중에 그냥 불러드릴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제 축제 행사장에 가면 제가 이 노래를 많이 불러드려요. 이 노래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혹시 아름다운 강산 노래 아세요? 네. 네. 우리 다 같이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강산 노래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세요. 같이. 하늘을 바라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 마음 나뭇잎 푸르게 하늘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풀은 내 마음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편하고 아름다운 이곳에 자랑스러운 이곳에 살리라
야, 이렇게 호응이 좋으셔서 네,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참 오기를 잘했어. 네, 예, 봉승학당 예, 성창훈 총장님께 딱 낚싯밥에 걸려서 정말 잘 왔어. 네, 이렇게 또 또 봉승학당에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회원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패밀리? 아, 네, 네. 패밀리, 예, 예. 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표정들이 다 좋으세요. 네. 야, 역시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총장님 밑에 계신 분들은 역시, 뒤가 빛이 납니다. 네. 네.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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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아, 그래요. 자, 물 한 잔 마실게요. 이렇게 목이 탈질은 제가 너무 긴장했나 봐요. 네, 목이 원래 그 이게 바깥에 야외 행사장에 가도 제가 물을 안 마시는데 오늘은 물을 참 많이 마시네요. 네, 다음 노래는요. 다 같이 함께 우리 자리 일어서서 제자리에서 함께 놀아볼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앞에 나와서 같이 그냥 댄스 파티를 할까요? 네, 그려봅시다. 우리 다 아시는 노래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메들리로 한번 가볼게요. 번지 없는 주먹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서세요. 후! 없는 주막에 구둥빛 나리는 이 밤도 애절 부려 스파들 오시겠소 이런 사람아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정의 띵글 홍도야 울지 마라 온갖 한바람이 주먹폭을 스치며 군인간 호라버니 소식이 오네 그네기 사건이여 그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이야 에이야 너를 전하 악대를
뭔가 한바람이 한가슴을 헤치며 고요한 저녁 가시 물결이 오네 보라비 절대하면 시디 보냄마 어머님 그 말씀에 서두르질 때 헤헤헤